증산 성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 김형렬에게 글한 수를 읊어주시니 다음과 같다. 후인 산조 괴유보, 주위 사람은 산과 새가 같이 있음을 알린다. 권군 범사 막원천, 인도함의 임금을 따라라. 모든 일에 없는 원망의 하늘이다. 현무경을 보면, 사라져 멸한다. 그늘을 해침의 부호다. 이제, 볕이 나면, 밝은 빛이 나면, 그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38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삐친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삐친 별이 6개가 있습니다. 삐친 별이 둘레 6개가 있는데, 삐친 별, 육각형을 뜻합니다. 육각 삐친 별. 그것은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이 나면, 이제 이 도형을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삼천이란, 종통맥을 세번 옮기는다는 뜻이 아니라, 38선 아리랑 동산으로, 역사의 장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를 맡아 하는 분이 바로, 상실음판의 역사를 맡아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맥을 찾으면 삼신산, 즉 삼신산은 38선의 신의 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사약을 찾는 것입니다. 이 38선의 신의 산 모양은 바로 이렇습니다. 육각별의 안에 새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자죠. 만자를 새로다가 읽었는데, 이 격암 남사고연서의 궁궁 을을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을을은 새죠. 새가 두 마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새 글자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궁궁은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삼천이란 종통맥을 세번 옮기는 것이 아니라 38선 아리랑 동산으로 역사의 장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음판입니다. 이 박우당을 보면 이름자에서 목자는 여기 나무 목자가 있죠. 목자는 판문점의 십승의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여기 소자에 십승이 들어있고 사람인 자가 들어있습니다. 십승의 사람의 집이다.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를 하는 분이 바로 이 말세 상실음판을 맡아서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큰 대자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이건 판문점의 큰 밭이란 뜻입니다. 판문점의 그 밭, 큰 밭은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감춘 뜻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상제님, 증산 상제님의 종파는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의 이름이 도통의 길로 이르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